네,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비가 내리는 애니메이션을 불러다가 여기에 넣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를 보니까 이제 또 뭐라고 설명이 적혀 있냐면, 자, 빗줄기를 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웃라인에서 레인 원을 열고 그랬습니다. 지금 비 내리는 효과에 무비 클립을 열어서요. 플러스를 열어 가지고 자, 여기 스웨이프부터 자, 여기 스웨이프 지금 들어가 있는 이 빗줄기에 대한 스웨이프들을 시프트 키를 누르고 다 선택하고 그렇죠? 선택하고 색깔을 바꿔주래요. 스트로크의 컬러, 자, 스트로크 컬러를 자, 지금 여기 솔리드로 이 색깔이 회색 부분으로 지금 투명하게 자, 알파 값이 15 정도로 지금 잡혀 있는데 자, 이거를 조금 더 진하게 설정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25%로 자, 바꿔주시게 되면은 좀더 진해지겠죠? 그죠? 좀더 진해지는 빗줄기가 되겠습니다. 자, 설정이 끝났으면은 또 여기 마이너스로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아까보다 조금 진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라인의 색깔이 조금 진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8페이지의 바탕 만들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을 좀 만들기 위해서 씬 1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툴박스에서요, 자, 여기 별을 누르시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도형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자, ED라고 하는 것에서, 자, ED라고 하는 곳에서, 라운드가 조금, 자, 라운드, 자, 렉탱글 라운디드라고 되어 있는 것 있죠. 자, 여기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자, 이렇게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자, 스테이지에 클릭해서 도형이 나오면은 그랬습니다. 근데 뭐 클릭하실 일은 없고요. 자, 우리가 적당한 크기로 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 그림이 있는 위치에서요. 자, 요렇게 자, 그려주세요. 이렇게 내가 이만큼의 액자를 만들겠다 싶으면,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형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어차피 사이즈를 조절을 해야 되니까, 자, 일단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좌표를 설정하라고 또 나와 있네요. 자, 이 도형에 대해서 좌표 값이, 자, 250 정도. 자, X로 250 왔더니,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요. 자, 너무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러면 다시 피트를 좀 눌러주시고, 자, 다시, 트랜스폼 툴을 좀 눌러주세요.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옮겨주고, 자, X 위치를 뭐250 정도로 이렇게 맞추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중심을 좀 클릭을 하시고, 250이면, 자,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250이 이만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정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좀 그냥,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가려질 수 있을 정도로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초록 버튼이 또 보이시죠? 여기 중간에 초록 버튼이 보이시잖아요. 이제 얘가 뭐 하는 애일까요? 자, 여기.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자, 여기다 이렇게 대보세요. 여기 초록 있는 지점에 갖다 대시고, 자, 이렇게, 자, 끌어서 이동하시면 이 모서리 굴리는 것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굴리기 정도를 조절 가능하세요. 자, 지금 이렇게 하니까 더 많이 굴려지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더 많이 굴려지는데, 자, 또는, 자, 여기 셀렉션 툴, 얘를 선택하시고, 자, 여기 가져다 대시고, 자,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겠습니다. 자, 굴리기 정도를 조절하시면 되세요. 자, 적당히 내가 원하는 굴리기 정도로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 도형의 사이즈를, 자, 트랜스폼, 패널에서, 자, 가로를 450, 자, 높이는 380으로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450에 380으로 지정을 하셨나요? 자, 위치를 이쪽으로 조금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옆쪽으로 자, 250 정도 자, 지정을 해서 자, 가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240. 자, 교재에서 하라고 한 위치가 자, 여기 요 위치네요. 자, X로 250, Y로 240 정도 자,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고, 또는 셀렉션 툴을 지정하셔가지고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자, 이렇게 갖다가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때 라인이 여기 지금 선이 들어갔는데요. 선은 없음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자, 바탕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덮어질 그림을 불러오기 위해서 씬1을 선택하고 자, 인서트 임포트 이미지 하신 다음에 자, 박태기 나무의 이미지로 오셔서 자, 백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자, 이 이미지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무비 사이즈하고 동일한 사이즈로 맞춰 주셔야 되겠죠? 자, 무비 사이즈가 얼마였냐면 700에 480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를 다 덮을 정도의 사이즈로 자, 여기 너비를 700, 높이를 480으로 바꿔 주시고 자, 이렇게 자, 무비와 동일한 사이즈로 자, 이 그림의 사이즈를 바꿔 주시고 난 다음에 자, 이 그림을 우리가 그렸던 이 도형 밑으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은요. 자, 요 부분, 도형으로 그린 부분이 이 바탕에서 뻥 뚫어지도록 설정을 할 거예요. 자, 구멍을 뚫는다는 얘기예요. 이 도형만큼, 자, 이, 그림을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두 개를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자, 선택을 하고,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우리 그 쉐이프로 묶고 나서 뚫는 방법도 있었고요. 또한 가지 방법은 두 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또 뭐가 있냐면요. 자, 구멍을 뚫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자, 쉐이프 오퍼레이션즈라고 되어 있는 곳에 보니까, 자, 뭐가 있냐면은, 서브 트랙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서브 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아래쪽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구멍을 뚫겠다. 겹쳐져 있는 아래 부분에 대해서 구멍을 뚫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브 트랙트를 누르게 되면은 자, 아래쪽에 있는 것이 위쪽에 있는 겹쳐져 있는 것에 대해서 구멍을 뚫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요거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원래, 자, 이게 지금, 이 도형이 위쪽에 있고, 자, 그리고 아래쪽에 그림이 있는데, 이 도형의 모양대로 아래쪽에 있는 것을 구멍을 뚫는 방법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두 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쉐이프 오퍼레이션즈라고 하는 것에 오시면, 자, 얘는 애드라는 것은 추가한다는 얘기고, 서브 트랙이라는 것은 아래쪽에 겹쳐져 있는 그 아랫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겠다. 구멍을 뚫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눌러주시면, 서브 트랙트를 누르면, 자, 두 개의 겹쳐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멍을 뚫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이게 뻥 뚫려져서 우리가 이 아랫부분들이, 부분에 자, 보여지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또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었어요? 자, 또한 가지 방법은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한번 되돌리고요.